안녕하세요. 여의도 승무사입니다. 자, 셀트리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유독 제약 바이오 대형주 중에서 오랫동안 좀 횡보를 하고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하는 데서도 조금 느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좋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앞전에 헬스케어 합병 이후에 급등한 이후에 이 물량들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소화하는 단계가 조금 길었죠. 그리고 또 자사주 매입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750억에 대한 자사주 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 탄력을 받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좀 일부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수급 쏠림이 조금 있었죠.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유한양행, 삼바,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좀 쏠리다 보니까는 생각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 그래도 양호하게 지금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핫한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되면서 차익 실현이 매물이 나오면 다시 한번 이제 셀트리온에 좀 집중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램시마 그리고 SC 부분과 함께 또 미국 임펜트라의 확장, 실적이 더 늘어나고 있죠. 미국 시장까지 나가면서요. 그리고 또 요번에 ADC, 이중 항체 부분과 CDMO 부분에서 확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자, 그러면서 당기 순이익 15조를 7년 안에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요거는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셀트리온 신약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는 이제 항체, 약물 접합제 ADC와 다중항체로 영역을 확장할 방침이죠. 올해부터 시작해 내년까지 다수의 베스트인클래스 약물 후보 물질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죠. 자, 2029년 첫 제품 상업화를 목표로 ADC 신약 3종, 다중항체 신약 3종을 선정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이중 진척도가 가장 빠른 ADC 신약 2종은 연내 공개하고 내년부터 임상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모건스탠리 헬스케어에서 발표한 건데요. 바이올로 시밀러 부분은 이제 가장 강점이죠. 2025년까지 11개 제품 허가를 획득하고 2030년까지 22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해 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바이올로 시뮬러 제품들도 주요 시장에서 꾸준히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어서 대부분 또 램시마부터 해서 스테키마, 이플라이마, 진펜트라 부분에서 확장을 하고 있죠. 올해 전체 목표 매출인 3.5조 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죠. 진펜트라 이제 램시마 SC의 미국 제품명이죠. 계획대로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간다면 내년에는 5조원까지도 넘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내비쳤죠. 요거는 이제 유럽에서 램시마 SC나 램시마 IV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걸 보면은 충분히 이 진펜트라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이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서면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예상을 하고 있죠. 합병 이후에 올해에는 무형에 대한 감가상각 때문에 올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대신 이제 감가상각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대로 실적이 부각이 될 거고, 또 제품 원가율을 빠르게 낮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과 마진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신규 사업으로 CDMO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제품 생산 캐파 확보를 위해서 제소서 증설은 불가피하며 국내 또는 해외의 신규 공장 확보와 관련된 결정은 연내 마무리 지을 예정이죠. 해당 시설은 셀트리온이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로 CDMO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죠. 자, 신규 제조소를 확보를 해서 글로벌 탑기업급 규모의 생산 캐파를 구축한 뒤 셀트리온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수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제공한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하기 위한 기업 투자도 적극적 고려하고 있죠. M&A를 통해서 셀트리온 그룹과 시너지를 낼수 있는 다수의 대상 기업을 살펴보고 있는 만큼 조건이 맞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놓치지 않고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죠. 자, 기존의 라인업 부분을 매출을 더 끌어올린다고 확대가 되고 있죠. 지금 이미 미국 시장에서도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고, 또 그리고 신규 파이프라인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도 확대와 함께 이제 ADC 부분과 CDMO 이 부분 추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치만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 가능한, 네, 주가에서도 상승에 대한 충분히 주가 커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 이제 상승을 위한 실적 확대 부분만 남았죠. 자, 그럼 이제 셀트리온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투자에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아침 장 시작 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8월 27일 날 이렇게 행운의 번호 숫자 7이라고 문자를 쓰셔서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한 후 다음 날 8월 28일 무료 단기 종목입니다라고 하고 대봉 LS를 추천드렸죠. 비만 치료제 및 화장품 관련 친환경 바이오 화장품 원료 실적 증가 모멘텀과 함께 단기적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매수 가격으로 12,2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아니면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12,200원 이하라고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대봉 LS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대봉 LS가 큰 상승이 나오면서 15,650원 상한가에 들어가서 딱 잠겨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근데 시가와 저가가 12,10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공략드린 가격 12,2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려서, 그 전에 매수대기 걸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다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상한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시 수익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장 시작 전에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178-9222로 이분처럼 이렇게 행운의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나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죠?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좀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브로서 성공하는데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문자 받으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당일 단기 종목들만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를 쓰신다든가 아니면 신용 쓰셔서 매매하시지 말고 그날 그날 그냥 용돈벌이 또는 일당벌이 정도 수익을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주봉을 보게 되면 거진 2년이 넘도록 계속 박스권의 모습을 좀 보이면서 가고 있어요. 그치만 최근 들어서 주가는 점점점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였던 부분이 바로 이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치보다 못하면서 오랫동안 박스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대신 다시 한번 이제 넨시마 SC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서 주가는 이제 다시 한번 이 박스권 돌파를 하려고 노리고 있고, 자, 일봉에서도 보게 되면 저점 라인의 박스권, 특히 자사주 매입이 끝난 이후부터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의 상단에 있는 박스권의 모습을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 앞전에 합병 이후에 생명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 이후에 이제 급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끝내고서 주가는 다시 한번 이제 박스권의 모습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 성장성을 보인다면은 폭발적인 성장, 이때도 수급이 크게 들어오고 나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죠. 하단은 19만 원, 네, 그리고 상단은 21만 원, 20만 원과 21만 원 사이 언저리 부근을 계속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돌파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큰 상승, 네,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할 거고, 그 부분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다소간의 등락은 있겠지만은 트름 추세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이어갈 수 있는 자리고, 이 램시마 SC 이거를 필두로 해서 라인업들이
점점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힘을 모으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집, 분할 매수를 눌릴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 두어야지 좋은 상승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수 있고, 자, 일단 21만원 돌파를 해서 자리를 잡게 되면 아마 24만원까지 빠르게 상승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4만원 부근에서 다소간에 또 등락을 좀 갖겠죠. 왜냐하면 이 앞전에 고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하면은 다시 한번 큰 상승, 30만원대를 바라볼 수 있고, 이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지금 제일 못 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대형주 중에서 후속 주자로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보고 제가 이렇게 좋은 타점들, 기존에도 좋은 자리들 말씀드리고 또 고점에서 여기를 돌파하는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서 이렇게 좋은 포인트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대응이 중요합니다.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 왔을 때 실시간 영상으로는 좋은 타이밍을 잡아드려도 매도 타이밍을 바로 안내가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문자로 타점 신호와 정보 등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8178-9922로 셀트리온의 셀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사고 파는 타점과 대응 전략, 정보 등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챙겨, 문자로 챙겨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좋은 수익 보시면 제 영상으로 돌아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계속 기존에서 좋은 자리 안내해드리고서 계속하고 있어요. 요번에 한번 이 21만원 부근 돌파를 하는지 체크해보면서 또 다음 영상에서 안내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주식 투자의 목적은 부의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죠. 근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만 크게 수익을 낼수 있죠.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은 크게 변화됩니다. 아, 저 종목을 살 걸, 이런 종목, 아, 아쉬워. 그러고 나서 이따가 고점에, 이제 아, 안 되겠다, 사자라고 해서 고점에 진입해서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큰 수익을 낼수 있죠.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수 있고요.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우리 대박주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 종목 선정의 기준에서는 네, 첫 번째 강력한 재료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가. 자, 이 재료와 이슈가 연속성을 가져야지만 지속적, 연속적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자, 바로 강력한 재료와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이 지속 증가를 해야지만 더큰 상승, 수급이 모이면서 더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네, 직전 고점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서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 바로 신고가로 가는 거죠. 신고가로 가야지만은 더 이상 큰 시세를 다시 한번 낼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HLB,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를 1월 25일 날, 네, 미리 문자 주셔서, HLB 같은 경우에는, 네, 종가 또는 5만 5천 원대. 와, 내가 5만 5천 원대 알고 있었으면 진짜 대박 났을 텐데, 많이 생각하시겠죠? 리보세나리 간암 치료제미,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이제 상승 랠리 시작되면서,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큰 수급들 들어오면서, 큰 상승 13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실리콘2. 네, 실리콘2 같은 경우는 3월 22일 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죠. 자, 종가 또는 11,500원 부근. 이때 타이밍에서 말씀드렸고, 자, 직전에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큰 상승, 계속 화장품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해외 시장 선점 이슈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같이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370%까지 상승이 나오는 큰 기염을 토했고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 날
바로 종가 또는 15만 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반도체 등 이제 전력 설비난이 엄청나게 시작된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로 미리 공략을 해서 바로 30만 원대까지 단기간 신고가, 얘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11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들어서 영상에서도 공략드리고서 지금 앞에 있던 영상들도 다 저점에서 공략을 한번 드렸었죠.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 들어서 제가 6월 5일 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자리가 왔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인데, 자, 영일만 가스 석유 개발 이슈뿐만 아니라 그룹사 이슈까지도 같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네, 일주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또 재료와 수급 파악을 해서 그 삼박자가 모두 맞아야지 이렇게 큰 시세를 낼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100%에서 뭐 300%, 200%, 300%라는 대박 종목, 그리고 단기간, 또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단기간 뭐 10%, 20%, 30%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포착해서 문자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게 수익 날 종목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문자 받아보시고서 소액이라도 매수 아니면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시고, 아, 승부사가 추천한 종목 정말 잘 가네, 급등하네, 느껴보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수익 나는 거는 확인을 했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종목들이 물려서 자금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들, 힘든 종목들을 일부 비중을 줄여서 황금을 확보하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채워가시면 되는데요. 영상들을 보시면 급등 나오는 거다 보셨을 거예요. 대찬 상승, 급등 나올 종목들로 드릴 거고,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채널 영상에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8178-9225로 요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간단하죠? 010-8178-9225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박 문자 보내셔가지고 혜택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승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